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 그리고 ISIC의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성환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특징적으로 지니 뮤직 함께 보실 텐데요. 전날 시간 외 상한가 쳤습니다. 우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풍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않은 드라마인데 시시각각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전 세계 톱10 프로그램쇼 주간 차트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비영어권 드라마 1위에 올랐다고 하니 정말 그 우영우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드라마는 A스토리와 함께 KT 스튜디오 지니가 함께 제작을 하고 있고요. KT 스튜디오 지니는 지니 뮤직의 지분 35.9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열풍에 따라서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회사인 지니 뮤직에 기대가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겹호재로 이 티빙과 시즌의 합병 소식까지 알려져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CJ E&M과 KT가 각자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티빙과 시즌의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티빙이 시즌을 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 기일은 오늘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국내 이 최대의 OTT가 탄생을 하는 거고 사실 국내 시장에서 외산 OTT 회사들이 강세였지만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우영우로 단기 급등한 A스토리가 차익 매물로 쉬어가는 반면에 매수세가 지니 뮤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로 지니 뮤직 함께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알로이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전부터 현재 마감까지 굉장히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이스도 이제 그 OTT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OTT 셋톱박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뭐 김성환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CJ E&M의 OTT 플랫폼인 티빙이 지금 현재 KT 시즌과 또 합병 소식에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이 티빙의 위치는 바로 이제 웨이브 다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월간 이용자 수가 426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뒤가 이제 티빙인데 티빙이 한 401만 명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즌의 KT도 월간 이용자 수가 16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CJ E&M과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월간 이용자 수가 560만 명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웨이브를 지금 제칠 수 있는 절호의 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CJ E&M에서 현재 2023년 내년까지 이제 이용자 수 목표 수를 한 800만까지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내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 기술들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내도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웨이브보다 훨씬 더 많은 많고 질 좋은 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여력이 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OTT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를 좀 온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합치어지게 되면 월간 이용자 수가 56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잠재 고객 수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감안을 해본다면 이 셋톱박스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동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이런 OTT 셋톱박스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이 OTT 플랫폼의 신규 고객이 증가할수록 실적 개선도 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도 성장성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더 좋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 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이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김성환 팀장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보셨나요, 오늘? 네, 종목 하나 더 보자면 가스텔바작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스텔바작 같은 경우는 형제 그룹이 2016년도에 인수한 프랑스의 골프웨어 브랜드인데요. 주가는 지금 이제 하락에서 벗어나 짧은 조정 거치면서 상승 랠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프 사업 분야의 확장 기대감이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가스텔바작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에 2019년을 기점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입점한 기준으로 브랜드가 하락세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이 골프 의류와 골프 용품을 한 대 모은 편집숍 DWF를 이제 대구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편집숍 사업으로 의류의 용품까지도 사업 영역 확장한다는 소식의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카스텔바자 같은 경우에 또 이 골프 산업 호황에 나홀로 이 부진한 실적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는 또 이 반등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